네, 오늘 뉴스 인 이슈는요, 성주원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민노총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 계속 네. 떠들썩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네, 기업들이 참 신경 써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런 물류 대란까지 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예고했던 총파업에 어제부터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화물기사로 보면 뭐 전체의 한 5%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화물연대 조합원의 오늘 기준으로는 한 34% 정도가 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 물류 거점 한 50여 곳이 지금 봉쇄가 돼서 여기저기서 지금 뭔가 물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다수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총파업 사태를 돌이켜 보면 2008년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참여율이 한 70% 정도로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 피해 금액이 8조 원으로 상당히 좀 생각보다 피해가 컸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2012년도에도 역시 또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여율이 한 26% 정도였고요. 피해 금액은 2,5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금액의 편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없다 이런 식의 현장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실제로 항만이나 공장 또 컨테이너 기지 같은 곳의 출입구가 완전 봉쇄된 현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현장에서 좀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혹은 뭐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공장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한 10여 명 정도를 체포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해수부 등은 지금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지금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번 사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인데 그 키워드가 되는 게 안전 운임제입니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이 안전 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라서 올해 말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이것을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그 품목이나 대상도 더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화주 입장에서는 이미 뭐 유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미 운임이 많이 부담이 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할 그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그 스탠스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해결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다,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것을 떠안을 것이냐, 어떤 부분에서 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소비자 부담일지 누구의 부담일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경유값도 네. 너무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이라면 좀 어느 쪽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그 산업 분야에서 영향이 있다, 예.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시멘트, 철강, 타이어, 화학, 주류, 가전 뭐 우리가 많이 흔하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업계에서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하루 물동량이 4만 9천 톤에 달하는데 절반에 달하는 물류가 당장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출하 물량의 운송을 전면 중단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도 뭐 어제 하루 거의 뭐 출하가 거의 안 됐다.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이 그 진출입로를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타이어에서는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90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철강업계나 화학업종이나 육상운송의 비중이 한 60%를 넘기 때문에 예. 이 화물연대의 이런 파업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비노조 차량들은 사실 뭐 상관없지만 비노조 차량들도 이 조합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노조 차량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몸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육상 물류가 막혔을 때 그러면 뭐 해상이나 항공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만 물류도 좀 스톱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로 실어 날라서 그것을 다시 또 컨테이너나 트럭으로 이제 운반해야 그게 원활하게 돼야 배에서도 다시 또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이렇게 또 떠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항만의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예. 사라지면서 항만에서 그 컨테이너가 쌓여서 물류가 이제 그 막혀 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육상 물류가 막히면 해상 물류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전국 12개 항만에 그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양 자체가 비율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지 않고 평상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특정 지역의 경우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 신항에 그 컨테이너 쌓여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컨테이너를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할 지경이다, 어려울 네. 지경이다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쪽 입장이 더 좀 나은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모두가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나왔고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2차, 3차 이제 연쇄적인 피해가 나올 텐데 이제 국민들 생활에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맞습니다. 잘했고를 따지기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이제 고충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과연 앞으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더 대상을 확대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대화로서 풀어나가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도 일단은 그 대화의 의지, 이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 화물연대가 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금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도 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명 정도가 경찰에 체포된 예. 뭐 그런 뉴스도 전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물류가 스톱이 됐어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예, 부품을 못 받거나 예. 뭐 자재를 못 받아도 지금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부품이나 자재를 통해서 조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지만 이게 3일, 4일, 뭐 일주일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업장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가게 될 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산업들 분야들, 섹터들도 더 많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고 레미콘이 공급이 안 되고 철근이 공급이 안 되면 건설 현장에서 뭐 아무리 그 일할 사람이 몰려와도 그 공사를 진행시킬 예. 수가 없으니까요. 건설 현장이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조선업계도 그 후판, 조선용 후판을 들여와야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재고가 다 떨어진다면 조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판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온갖 부품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타이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시에
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라도 부품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진행할 수 없다는 거.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에 참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조금 이제 나아지려는 추세였는데 지금 다시 또 이 물류 대란이 우려되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내가 이 물건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유통하는 측면에서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들도 결국 물건을 들여와야 그걸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는데 지금 물건을 만약에 이제 파업이 장기화돼서 물건이 생산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실제로 이제 주류 대란 이야기가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소비자들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 피해가 좀 끝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로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기회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피해를 줄여볼 수 있는 그런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과거 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인터넷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뭐 이런 비대면 기반의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예. 좀 뭐 그 규모를 키우거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 물류 대란 관련해서는 뭐 딱히 수혜 기업이나 수혜 산업을 꼽기는 상당히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지금 물류 대란이 결국은 이제 그 직접 물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걸 부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 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어떤 그런 기업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조금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보통 평소대로만 한다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선 평소에 얼마나 잘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놨었는지가 또 예. 어떤 경쟁력을 가를 수 있는 판가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이게 수혜주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좀 그래도 저희가 또 좁혀봐야 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물류나 뭐 택배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증권가에서는? 네, 화물연대 이 파업 이슈에서 가장 예.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래도 뭐 택배나 물류 쪽 섹터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예. 역시 또 택배 하면은 CJ 대한통운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 또 KB증권도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CJ 대한통운 관련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CJ 대한통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그 이유는 일단 현재 택배 시장이 수요 초과 상태라는 점에서 결국 앞으로 파업의 영향으로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업체가 부담하기보다는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입장에서 그렇게 실적에 큰 타격이나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 밖에 뭐 한솔 로지스틱스나 혹은 뭐 한 익스프레스 같은 물류 운송 기업들이 또 물류와 관련해서 많은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약간 주가는 또 강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과연 이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얼마나 뭐 개선 플러스 요인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은 분명하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물류 공급난이 좀 해소된다든지 혹은 경기 회복의 신호들이 혹은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역시 물류 운송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다 고충이 있을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물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느 쪽에서 이제 충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대화로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